뭐라고 보내냐면 뭐 하는겨? 지금 술 취한 건 아닐 테고 뜬금없이 사람 한 단이 그리고 물음표 세 개나 찍어 왔어. 선생님 이렇게 쓰세요. 술 안 마셨고 그래도 사랑해. 아, 한번 보내보세요. 그러니까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한일성 의원님도 지금 이 행위를 하시면서 좋아하세요. 얼굴이 흐뭇해지셨어요. 지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. 뭐라고 오셨나? 문자가 지금 또 온 것 같은데요? 어, 되게 웃기네. 뭐라고 왔어요? 뭐라고 보내셨는데? 네. 나도 사랑해. 그리고 하트가 다섯 개 났어. 은하대 문자로 사랑한다는 건 처음이죠? 40년 만에 처음이죠. 와. 그것도 그렇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 엄청난 반응이 이런 거예요. 그렇죠. 의외야, 의외. 예. 그렇게 좋아해요. 이게 이름의 힘이고 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맞아요.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. 뭐 이런 시구가 있잖아요. 네.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정말 가정에 화목해질 겁니다. 아.